지수형이 될 줄은 진짜 몰라가지고. 아, 어, 여기 열기가 너무 후끈해서 못 들어가겠는데. 잠깐만, 환기 좀 매우, 매우 반이 이 정도야. 환기를 좀 해야겠다. 네. 여러분, 김선지 아나운서 왔습니다. 선하. 선체스. 여기 홍진호 씨랑은 초면인가요? 아, 초면입니다. 아, 네네. 여기도 또 지금 게임 프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어. 아까 만났었어요, 오현민 씨는. 아, 아 게임 프로? 게임 프로에 나왔어. 아, 어, 회식할 때. 어? 우리 프로그램 회식할 때. 이스포츠, 그 SBS 우리 그 스포츠 프로그램을 만났거든요. 위낙낙 아~ 그 시은이 누나가 하는 거. 어, 맞아요. 아~ 그, 어, 남자 MC 분이 그. 김기열 씨. 아, 김기열 씨. 네. 백준식 PD가 제 동기예요. 동기요? 그랬나? 아, 그렇구나. 네. 아, 그거 가리고. 아, 알았어, 알았어. 지금, 그럼 뭐 했다고 그래요? 게임 즐긴다. 보드게임 판매 꾸준히 증가 추세. 오늘 무슨 노래 할까요? 이거. 노래 해야 돼요? 김선재가 왔는데 노래를 안 하면 너무 아쉽죠. 슬슬 노래 한번 하면. 네. 재지목 기회. 재지? 아, 농담. 재지라고? 재지목 기회. 아, 재지목. 마피아 게임 지목을 한번 하면은 물를 수가 없는데. 네. 노래를 하면 재지목 기회. 재지목은 이제 없는 거예요. 또 추하다고. 최양락 머리하고 왔다고 하십니다. 아니에요! 최양락님 죄송합니다. 네. 자, 갈게요. 시간 없어가지고. 네. 자. 알까기 잘할 것 같다고. 웃겨야겠다. 안녕하세요. 2월 3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체리블렛 Q&A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두 모여서 게임을 즐기면서 보드게임 판매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죠?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뻘쭘할 때 같이 게임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화투, 윷놀이 뭐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보드게임이 대세고 실제로 명절을 앞두고 보드게임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드게임이 없으면 마피아 게임을 추천합니다. 돈도 안 들고 여러 사람이 하면 더 꿀잼이죠. 가족이 소수정예로 모였다면 3인 마피아 게임도 가능합니다. 물론 하다가 싸움 날 수 있어요. 네. 명절에 근데 원래 싸움 나잖아요. 자, 오늘은 설날에 가족끼리 모여서 하기 딱 좋은 바로 그 게임, 마피아 게임을 간접 체험하는 시간, 콩까지 마피아 날입니다. 콩까지 마피아의 존재 이유, 홍진호 씨, 그리고 SBS가 자랑하는 뇌생녀, 김선재 아나운서가 스페셜 게스트로 함께합니다. 아, 오늘도 그 스카이캐슬 특집이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 게스트가 나옵니다. 설 연휴에 많이 봐주시고요. 들어주시고요. 배성재태는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저희와 같이 게임하는 기분이 드실 수 있어요. 홈페이지에 일정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드릴게요. 참고로 2월 3일 방송이에요. 설 연휴 껴있는. 네. 손연아 언니 물 있으세요? 네? 물 있으세요? 있어요. 아, 있어요. 물이야? 네. 저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한 달째 쓰고 있네. 자, 여기 립스틱 엄청 묻은 거 보이지? 리필? 리필. 우리 리필해주잖아, 저렇게. 어? 리필해주잖아. 아.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콩까지마 피아.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콩까지마 피아 함께할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배텐 유니버스에 안착한 지 어느덧 4개월 차. 4개월이나 함께했는데 아직도 이분 발음에 적응이 안 되죠. 배텐이 낳은 얼라이 전문 플레이어 홍진호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반가 홍진호입니다. 반가반가. 너무 90년대 채팅용어로 쓰는 거 아닙니까? 신나가지고요. 아, 신났어요? 네네. 왜요?
지난주는 오현민 씨와 함께 했는데. 아, 남탕이었잖아요. 아. 오늘 이제 혼합이니까. 네. 아. 기분이 좋아서. 그렇군요. 네네. 오늘 함께할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학창시절 상위 0.01%였던 그야말로 수재. S대는 물론 대기업 S사 아나운서까지. 저희 대기업인가요? 중견기업이요. 중견기업. 네. S사 아나운서까지 합격한 공부의 신.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선생님도 탐낼 만큼 완벽한 엘리트 스펙을 갖춘 분이죠. SBS의 김선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홍진호 씨랑은 초면이시죠? 네, 네. 완전 초면. 예. 처음 봅니다. 김선재 네네. 아나운서도 지금 그 e스포츠 게임 방송을 또 하고 있죠? 네. 아. 뭐죠? e스포츠 매거진 GG라고 저희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e스포츠 매거진 프로그램인데요. 지지가 무슨 약자가 있나요? 굿게임. 아, 굿게임. 진짜 그 지지. 아, 게임할 때 쓰는 그 굿게임. 네네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홍진호 씨가 자상하게 쉿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이 대사를 쳐야 된다고. 아, 제가 넘길 뻔해가지고. 네, 맞아요. 여자 게스트 나왔을 때 이렇게 자상하게 알려주는 모습 처음 봤어요. 그게 아니라. 아, 원래 이제 그 대본 천면이 네. 앞에 있으면은 그냥 하겠구나 하는데 천면이 뒤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넘겨버렸어. 아, 넘겨버렸어? 네,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군요. 이제 진정한 코너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어쨌든 제 집을 좀 들어왔나요? 안방 마님이에요? 안방 마님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선재 씨에게 처음 보는 자상한 모습을 홍진호 씨가 보여줬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로 이제 벌써 얼라이 신청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 마세요. 저도 항상 얼라이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그래요? 정말 심있는 것 같은 분위기 얼라이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맞비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깔아놓는 겁니다. 네. 게스트의 호감을. 네. 예. 생각보다 근데 저 얼라이에 넘어가는 게스트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거의 다 넘어가는 것 같던데. 그렇죠. 거의 네. 넘어가요. 아, 사실 초반에는 많이 좀 제가 얼라이를 하면은 많이 좀 받아줬거든요. 네. 최근에 후반 봐서는 남녀일 것 없이 전부 제가 원래 난 순간 다 거절당해요. 거의 오히려 저를 막 유린하시더라고요, 막 오히려. 신뢰도를 그래요. 좀 높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팽팽한 긴장감이 제가 약간 뭔가 좀 이제 뭐 못했다리 하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원래를 할 때 배성재 아나운서의 이제 이런 방해 공작이 좀 심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네. 거의 뭐 마피아시던데. 저요? 네. 아, 저 마피아 비율이 제일 높긴 했는데 최근에는 시민이 많았었고 지난주부터 제가 정상 감각을 회복했습니다. 좀 취했지만 지난주에는 많이 취했죠. 지난주에 많이 취했던 걸 인정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겼어요. 아, 네. 인정합니다. 홍진호 씨를 잡아냈었고 네. 그리고 특이한 통계가 홍진호 씨가 지금 네 게임 연속 마피아예요. 아, 정말요? 예. 계속 마피아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승리한 적도 있지만 잡힌 적도 있고 추하게 폼을 회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자, 김선재 아나운서는 그 작년에 베텐에 한번 모셨는데 네. 와서 행사 뛰고 갔어요. 노래만 하고 가가지고 노래만 다섯 네. 곡을 부르고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수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크를 거의 하질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 정작 방송에는 노래가 잘리잖아요. 분량이 많이 아 다시 듣기로 했는데 네. 노래가 다 잘려가지고 아, 진짜요? 사실상 무의미한 방송이 돼버렸어. 아이고 네. 그 사이에 국밥 월드컵 당시에 전화 연결을 해서 선지 해장국을 선택했었죠? 그때 갑자기 저는 존댓말을 쓰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그렇게 친절하신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언제 뭐 까칠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지만 네. 존댓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김선지 아나운서가 됐어요. 네. 선지를 좋아하시나 봐요. 약간 불효의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지 좋아합니까? 선지도 좋아하고 육개장도 좋아하는데 선지가 좀 더 이렇게 구현하기 어려운 음식이 아닌가 해서 골랐는데 구현하기요. 네. 그때 그래서? 육개장 대 추어탕 대 순댓국이 있었는데 순댓국을 택했어요. 네. 홍진호 씨는 국밥 중에 육개장, 추어탕, 순댓국. 저 탕을 너무 좋아해요. 다 좋아하는데 네. 여기서는 추어탕? 추어탕? 네. 왜요? 저는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무슨 반응이야 이거? 좀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김선재 아나운서 지금 네. 몸서리를 쳤어요. 아니, 개인 차인데 그렇게 극혐을 대놓고 하실 때 초면인데. 네. 초면에. 아, 추어탕을 싫어하는 거지 홍진호 씨를 싫어하는 거지.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순댓국이나, 먹는 모습 싫겠죠? 순댓국 이제 말 좀 할까요? 아, 순댓국이나 육개장은 평소에 이제 자주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데 추어탕은 제가 이제 자주 못 먹거든요. 잘 없으니까.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간혹 보일 때마다 먹긴 하는데 잘 못 좀 유니크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아한다고 지금 네. 것 같아요. 아, 저도 사실 추어탕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다시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오늘이 설 연휴 중 하루인데 두 분의 설 연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는 이제 본집에 가야겠죠. 본집에 가서 네. 이제 뭐 세배도 드리고 그리고 용돈도 드리고
오, 어, 좋다. 얼마 드려요? 네? 얼마 드려요? 20만원? 아, 적당히 드립니다. 아, 제가 그래도 나이도 먹고. 네. 이제. 아, 본진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본진! 본진! 아, 본진이라고 해가지고. 본진. 아, 지금 멀티 중이죠, 지금? 아, 멀티 중이죠. 네. 네. 본진은 이제 대전이에요, 대전. 대전 안 멀어가지고 금방 대전. 갔다가 이제 또 뭐 친구도 보고. 네. 또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네네네. 김선재 아나운서는 본진이 어디죠? 아, 저의 본진은 대구인데. 네. 저희는 안 센 지 좀 오래됐어요. 좀 쿨하게. 없애자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그냥 식사만 하고 바쁜 사람은 안 와도 되고. 와, 네. 정말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서. 가겠습니까? 안 가죠. 아무도 안 가는. 어, 대신 제품. 저도 돈은 보냅니다. 돈만 보낸다? 보냅니다. 괜찮네요. 네. 얼마쯤 보내나요? 단위만. 어. 월급의 몇 퍼센트? 어, 5. 5? 50만원. 50만원? 네. 아니, 그렇게 대답하기 힘들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쉽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직장인이니까. 원래 내로남불이. 네. 또 네. 한국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불꽃효녀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덕담 한 말씀 해주세요. 홍진호 씨 보고. 어, 내년에는 50만원 드리세요. 더 적게 주라고요? 더 많이 주고, 그럼요. 연예인이신데. 네. 아, 역시 네. 나이도 있으니까. 사이즈가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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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재 아나운서에게 덕담 한마디. 덕담 한마디? 어, 이쁜 사랑하세요. 네. 아, 근데 네. 비교를 해보니까 장예원 씨보다는 좀 더 따뜻한 만트를 해준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사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아. 아니에요. 홍진호 씨는 초면에 가는 스타일이에요. 사드론 러시 가는 스타일이라. 아. 네. 아직 게임스는 안 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설날은 두 분 다 미혼이시라서, 저도 미혼이고, 셋 다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마피아 게임을 김선재 아나운서는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7, 8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MT 가서 해본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어, 진짜 옛날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은 MT 가서 처음 마피아를 접하잖아요. 근데 약간 술을 선호하는 쪽이어서. 아. 마피아라면 술이 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술은 취하려고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난 취한 상태가 좋다. 네, 취한 상태가 좋아서 항상 술을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아. 네. 아, 술체스라고 보여요. 술 드릴까요, 그럼? 서울대 마피아 게임이라니 상상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 저도 상상이 안 돼요.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이제 서울대 마피아 게임 하면은 서로 다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카이스트 출신의 오현민 씨가 와서. 그렇죠. 잘 네. 하셨나요? 뭐, 취했어요. 되게 취했어요. 그날은 다 취했어요. 제작진까지 다 취했어요. 네. 네. 아, 김선재 아나운서는 오늘 어떤 느낌인지? 저는 아름답게, 멋있게. 추하진 않게 하겠다. 네, 추하진 않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겠다. 본인이 죽을 때가 돼도? 네. 본인이 잡혀도 아름답게 잡히겠다? 어, 그렇죠. 당당히. 네. 아름다운.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요. 네. 네. 아름답게 전사하겠다. 네. 알겠어요. 자, 이제 불량 채우기 코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건가요? 홍진호 씨의 딕션 훈련을 하고 스페셜 게스트의 근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바로 홍진호가 소개하는 잘 안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가볼까요? 김선재 아나운서의 근황을 소개해드립니다. 외고, 서울대, 대기업, 엘리트 코스를 걸어온 SBS 20기 아나운서 김선재. 자신은 천재형보다는 노력 형향에 가깝다고 겸손까지 떠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학창시절 0.01% 성적을 기록한 순재였고요. 배성재와 이름이 비슷해서 배디가 순재라고 해서 순재라는 별명이 있고요. 장려원 씨는 예누자이, 조신 씨는 주바페라는 별명이 있는데 본인만 없다고 아쉬워해서 베트남에 오신 날 선체스라는 별명이 또 생겼고요. 최근 국밥 월드컵에서 김선지라는 별명이 플러스 1이 되면서 별명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생방송 투데이 그리고 일요일 밤 12시에 방송되고 있는 국내 지상파 최초 e스포츠 전문 프로그램 e스포츠 매거진 GG의 진행자로 활약 중이며 에시드에 나오고 에세에 취직했다고 해서 뉴미디어 담당 별차장이 났고 스카이캣이라는 1인 방송을 하라고 해서 고이치가 매우 아픈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어, 오늘 양호하게 읽으셨어요, 그죠? 아, 그런가요? 읽으시는데요? 네. 순재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아, 순재. 네. 좀 셌어요, 네. 어, 순재에서 어클라 뗐는데 밑에도 순재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아, 틀리면 수제를 순재를 읽었는데 밑줄에 순재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네. 다행입니다. 아, 네. 백업이 네. 됐고. 어. 그렇군요. 마지막 방송 하나도 못 알아듣고 하신 분인데. 마지막 줄은 S대 나오고 S사 취직해서 제가 그냥 더블 했으니까 스카이캐슬이라는 땡튜브 한번 해보면 어떠냐. 아, 네. 아. 네. 별거 아니에요. 그, 사실 또 김선재 아나운서가 그, 이렇게 올백머리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서늘한 느낌, 김선영 씨 같은 느낌 좀 있거든요. 아, 세 보이는. 네, 조금 날카로운 느낌도 있어서 그래놓고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 라고 해놓고는 책만 읽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콘텐츠가 없어요. 무 네. 콘텐츠. 아 진짜. 독서 방송. 요즘은 게임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윤태진 아나운서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죠. 네. 윤태진 씨도 하고 김선재 아나운서가 이제 아나운서 팀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항상 혼자 책을 읽고 있어요. 자리에 앉아. 그래서 네. 취미가 독서밖에 없어. 독서 네. 역시 공부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느낌. 네. 오늘 약간 설정이에요. 작년 아나운서는 항상 그 톡을 하고 있고 컴퓨터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랑 톡하고 있고. 네. 사람들마다 하는 그 특징들이 다 있는데 김선재는 항상 조용히 책을 읽고 있어서 저는 항상 그 선생님처럼 선생님들의 그 권력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책 뒤집어 보는 거. 가가지고 뭐 읽니? 하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 듣도 보도 못한 책들을 읽고 있어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은 뭔가요? 최근에 읽고 있는 책 네. 뭐지? 그거 저한테 물어봐요.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제목을 모르.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모르면서 그냥 읽는 거예요? 에세이집이었던 아, 책 읽는 척하고 네. 코스프레하고 있었어요? 독서하면서? 말 걸까봐 싫어가지고 아, 책 그래요? 읽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마음에 드시고 말 걸지 말라고 네. 책 읽고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 분이라고 하시네요. 전화번호 뭐. 그렇군요. 네. 자, 책 보면서 멍 때리는 거 또 꿀맛이죠? 아, 좋죠, 그런 거. 글자 보면서. 진짜 뭐 읽는지 모르겠네. 네. 네. 오늘 김선재 씨 보면 흰밥 위에 김 한 장 있는 것 같다고. 네. 오늘 하얀색 니트에다가. 네. 아, 그러네요. 머리를 네. 새까맣게 염색을 해서. 아까 알까기 잘하는 머리 스타일이라고 하셨는데. 마피아를 잘해야 될 텐데. 그렇죠. 지금 흔드는 날이에요. 지난번에는 그 잘 대해주는. 아, 친절하게. 초대석이었지만, 네. 오늘은 팽팽한 긴장감이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초밥 아나운서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뭐가요? 이렇게 낮춰질. 아, 그래요?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오니기리 아나운서라고. 오니기리. 본인 모습 보면서 오니기리 인정합니까? 아, 인정. 네. 별명. 양호하네요, 그래도. 또 생겼네요, 선니기리. 네. 선니기리. 아, 니기리가 붙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니기리가 좋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별명 부자네요, 진짜. 아, 별명을 이렇게 많이 얻어간 아나운서는 많지 않았습니다. 자, 어떻게, 홍진호 씨 발음 평가는 어떠세요? 근데 순재랑 마지막에 네. 이렇게 좀 버벅거리는 거 빼고는 발음이 딱히 잘못된 건 없지 않나요? 아, 그래요? 요즘 뭔가 좀 잘 익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이거를 빨리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좀 조바심이 있었었는데 아, 네.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발음이 안 좋으신 건 아닌 것 같고 말이 좀 그 머리보다 말이 이렇게 좀 빠른 스타일이어서. 아 맞아요. 네. 아, 머리 느리다. 아, 머리가 빠른 아니, 거죠. 머리가 빠르고 입이 느린 거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예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해줘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되게 비유를 잘해주신 게 저를 보고 머리는 팬티엄인데 입은 386이라고 언제적 비유예요? 팬티엄이랑 386 제가 90년대 중반 얘기 아닙니까? 아 약간 그런데 되게 뭔가 좀 그럴싸하더라고요. 네, 천천히 얘기하시면 네. 좋아지시지 않을까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홍진호 씨가 워낙 이 약간 천재성이 뇌 속에 있기 때문에 네네. 머리는 빨리 들어갔는데 입이 못 따라가는 느낌. 근데 아인슈타인이 약간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말을 많이 버벅거렸다고 못 따라가서 0.01% 한테 칭찬받았어요. 오늘 저랑 얼라 하시네요. 역대 가장 느끼한 얼라인데요. 자, 아무튼 베테니 홍진호를 방송인 만들었다고 제작진이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e스포츠 매거진 GG의 진행자인데 이 프로그램이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저랑 홍진호 씨가 같이 하던 유희낙낙 제작진이더라고요. 네, 그대로 그 제작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다음 시즌 만들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김선재 씨만 데려갔어요. 네. 너무하네요. 약간 그러니까.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름도 바뀌고, 네. 할 말이 거기 없네. 멤버들을 저도 좀 봤는데, 되게 이제 e스포츠에 거의 현역에 가까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거의 해설위원 분들이 많으시고, 좀 형식이, 스포츠 매거진처럼 그 주에 있었던 소식을 좀 전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기열 씨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어요. 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스카이캐슬 어때요? 1인 방송. 아, 제 방송이요? 네네네. 홍준 씨 어떠세요? 만약에 보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면? 타이틀이 스카이캐슬이요?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네. 저 안 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안 보셨어요? 네? 드라마를? 드라마를 안 봤어요. 어떻게 안 볼 수 있어요? 안 봐도 돼요? 얼라이 하시자면서요. 아, 화내세요. 아, 일단 저랑 얼라이 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한번 볼게요. 네.
리얼라이. 리얼라이. 아, 보겠습니다. 네. 꼭 보겠습니다. 네. 아, 유명하잖아요, 그거. 네. 네. 봐야죠. 아니, 근데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짜 볼 때마다 스카이캐슬 얘기를 해가지고. 아, 정말로요? 제가 고발하는데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요즘.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오늘 스카이캐슬 보면서 뭐 먹을까?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밤 아, 11시에. 제가 먹지 말라 했죠. 그렇죠. 근데 먹었어요. 네. 네. 사실 이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긴장감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스카이캐슬. 명예 JTBC 아나운서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가시죠. 마피아 게임. 네. 처음에 있어봐. 김주영 선생님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안 해봤는데. 이거 해봅시다. 해봐요. 네.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요. 이게 뭐야? 아, 죄송해요. 잠깐만. 아, 죄송해요. 네, 아, 이거 해봅시다. 진호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제가요? 우리 진호는 멘탈이 약한 아이입니다. 근데 약간. 어때도 예. 웃긴데? 네. 진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어머니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약간 비슷한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 이거 그러니까 김선재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들 중에서 약간 탁성 쪽에 가까워요. 약간 그 네. 가수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약간 그 기름진. 저는 골든 보이스잖아요. 약간 소리. 골든 보이스. 저요. 골든 저는 굉장히 그 기름진 소리죠. 김선재 아나운서는 약간 탁성이 섞여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청순한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고. 네. 잘 안 되네요. 성대모사는 안 하겠습니다. 편집될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세요. 해주세요. 네. 아, 지난번에 김윤사 아나운서 동기죠? 네네. 그 역시 그 먹는 저희가 월드컵을 할 때 연결을 했는데, 국밥 월드컵 때. 아, 그분 싹 편집했어요. 네. 되게 아쉬워. 되게 냉정하네요. 네. 아, 거의 3분을 드러냈어요. 네. 뭐라고 대답? 아, 너무 그 했어요? 재미없이 길게 해가지고. 아. 예. 네. 본인이 막, 그 시간에 침대듣겠다고 했는데도 덜어냈습니다. 네. 자, 게임 들어갑니다. 3인 마피아 게임이고요. 시민은 2명, 마피아 1명. 제비뽑기로 신분을 선정해서 마피아를 처단합니다. 제비뽑기로 고른 시민의 종이에는 시민, 마피아 종이에는 마피아라고 쓰여 있고 세 사람 종이에는 토크 주제도 함께 쓰여 있습니다. 아, 마피아의 종이에만 지시어가 하나 더 쓰여 있으니까 마피아는 게임 끝나기 전까지 지시어를 꼭 한번 언급하셔야 됩니다. 마피아가 승리하거나 시민 2명이 마피아를 잡는 경우 역시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이 각각 나가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누가 마피아인지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피아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지시어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나름의 추리를 써서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에 두 분께 선물로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보내드립니다. 마피아 추리 정답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게임을 시작합니다. 두둔. 네. 자, 여기에 자리를 돌리겠습니다. 시민이 두 개, 그리고 마피아가 하나 적혀있는 쪽, 왜 우선? 아, 아니에요. 왜요? 아, 시민을 약간 버벅거리셔서 웃겨가지고. 아, 시민이라고? 네. 네. 아니, 겨우 이 정도요. 자, 하나 뽑으십시오. 먼저. 자, 김선재 아나운서도 출연료의 50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영란법 안 걸리나요? 네. 아, 안 걸린다고? 이상한 거 딴지 걸지 마시고. 네. 가쁜 써 만들지 마세요. 게임. 자, 이거를 펼쳐서 보신 다음에, 한 5초간은 응시하다가, 그런 다음에 접어두세요. 아, 네. 알겠죠? 네. 네. 잘 가리고 봐주시고, 아, 네. 지시어가 하나 더 써있는 마피아의 경우에는, 보는데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시민일 경우에도 좀 오래 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토크 주제는 똑같이 쓰여 있어요.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 예. 기네 써놔야지. 요즘 친구들. 요즘 친구들. 많이 나는. 대화. 좀 여기다 써놔야 될 것 같아. 까먹어, 진짜. 중간에.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머리 좋으니까요. 아, 예. 네. 자, 이제부터는 서로를 전혀 봐주지 않습니다. 배려가 없어요. 네. 예. 자. 지금 아직 시작한 지 이제 1분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느낌 있나요? 무슨 느낌 있겠어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한 부분은 여성 게스트분들 왔을 때 네. 항상 그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촉으로 일단 시작할 때 누구 같아요? 찍고 가는데 은근히 그게 잘 맞더라고요. 저는 네. 배성재 아나운서 같아요. 아, 왜요? 왜냐면 말이 많아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말이 많은 사람이 보통 마피아 아닌가요? 예리하죠. 초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예리하지 않나요? 홍진호 씨 같습니다. 초면에. 아, 초면이래. 초반에. 초면에. 네. 미쳤어요? 갑자기 왜요? 왜냐면 한 마디도 했는데 왜? 왜냐면 홍진호 씨가 지금 머리 돌리는 게 보였어요. 아, 눈을 이렇게 오늘 잘하면 쉽게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 아, 아닙니다. 김선재 아나운서 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약간 요거 잘 이용하면 오늘도 꿀 빨겠는데, 이런 아~ 느낌. 네. 저는 지금 느꼈어요. 뭐요? 저는 지금 못 고르고 있죠? 배성재 아나운서가 마피아입니다! 자, 저를 고를 줄 알았어요. 저를 고를 줄 알았어요. 항상 이런 식이죠. 네, 그렇죠. 저를 고를 줄 알았는데, 아, 오늘은 제가 초반에 차단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역시 시민이고, 네, 오늘 제가 대법관 모드를 발동해서 대법관? 제대로 잡아내는 모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은 여러분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아직 갈팡질팡하지만은 확실히 제가 취재해가지고 확실히 잡을게요, 오늘은. 그래요? 네, 잡겠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저랑 얼라이 하시는 분께 김선재 아나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얼라이 하는 사람이 마피아다 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죠. 저랑 얼라이 하려는 사람이 마피아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얼라이 네. 들어왔잖아요. 아니 얼라이 저 지금 공격하려고 한 건데 그러세요. 마피아인가 봐. 아니요. 본인 시민 맞아요? 맞아요.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 아니에요. 마피아 같은데 아까 처음 보니까 왜요? 이게 무슨 1차원적인 질문입니까? 아니, 근데 생긴 게 마피아 같은데. 아까 그 펼칠 때 보니까. 봤어요, 제 거? 아니, 저 표정을 봤죠. 표정을. 아. 얼굴을 봤다. 표정을 봤는데, 그때 봤는데, 김선재 아나운서는 되게 좀 약간 무표정으로 썼고. 원래 무표정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맞죠. 네. 그러면 저는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아, 아닙니다. 당신이 마피아입니다. 아, 저 마피아 아니에요. 저는 마피아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네. 아, 저는 지난주부터 감각이 좀 올라와서 지금 홍진호 씨 어버버타임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 거 그 프로필 소개 읽으실 때는 굉장히 잘 읽으셨는데 그렇죠? 갑자기 네. 다르죠? 발음이 무너지기 시작해서. 네. 역시 제 후배를 잘 키웠네요. 네. 지시어가 뭐 나오는지 잘 보세요. 홍진호 씨는 지시어를 어색하게 얘기합니다. 튑니다. 갑자기. 네. 네. 제가 볼 때 말이죠. 저 지금 늦게 왔는데 네. 오늘 배송자 나와서 잘못하면 진짜 굴욕 크게 당합니다. 굴욕을 크게 당한다. 굴욕이 뭐예요? 굴욕을 당할 수 있다. 아, 지난주에도 그 말 했는데 마피아였잖아. 아, 근데 오늘 진짜 아니야. 아, 지난주 지난주에도 굴욕이라 그랬어요. 오늘은 진짜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굴먹고 싶대요. 굴먹고 싶대요. 저 선견지명 했어요. 선견지명? 선견지명. 오늘 딱 봤을 때는 제시어 선견지명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은 김선재 아나운서 당신이 마피아입니다. 왜요? 느낌 왔어요. 봐봐, 느낌 왔어. 아니, 얼라이 하자 해놓고 당신이라고 부르시면 곤란하죠. 아, 제가 너무 맹공으로 나오니까 네. 지금 저한테 얼라이를 청하는 건 느낌이에요. 아니, 왜 얼라이 하자고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근데 마피아 같아요. 왜요? 마피아예요. 왜요?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얘기 좀 들어봅시다. 아, 남자에게도 촉이 있거든요. 촉은 당신이 마피아입니다. 잠깐만요. 아, 문올리로 갑자기 홍지도 문올리 나오면 마피아예요. 아, 아니에요. 네. 아, 저 오늘 아니에요. 잠깐만. 자, 콩설수설 나오고 있고. 아, 뇌에 천재성 있다고 했는데. 아인슈타인이라고 했는데. 아인슈타인. 자, 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 지금 초반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아, 근데 너무 이렇게 몰아가니까 또 배성재 아나운서 같기도 해요. 아, 김선재 씨가 약간 좀 신나신 순수한 타입이에요. 예. 타입이에요. 아, 예. 타입인데. 그래가지고, 예. 지금 저로 약간, 저도 한번 건드려보는 건데. 김선재 아나운서. 저는 이 홍대 여신 출신이잖아요. 네. 그 촉이 있습니다. 느껴질 거예요. 예. 2부에 한번 느껴보세요. 배리어 천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토크 주제 뭐였지? 친구들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 나누는 대화? 대화 주제. 주제? 자, 감사합니다. 배성재 10 2부가 네. 시작됐습니다. 콩까지 마피아 홍진호 씨 그리고 네. 스카이 캐슬 코스를 걸어온 미친 스펙을 소유한 엘리트 아나운서 SBS 김선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친 스펙. 자, 광고 나간 동안 홍진호 씨가 좀 감각을 되찾았는지. 근데 홍진호 씨가 마피아인 것 같아요. 왜요? 거죠? 네. 홍대 촉이 왔어요. 요 몇 초 동안 봤는데 계속 뭘 쓰고 있는데 배에 선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배에 선. 아, 이거 쓴 게. 어디랑 네. 얼라이를 할까? 아니, 그거 아닙니다. 아, 이거는 오해하시는 게. 네. 저는 항상 적어요. 그 다음에 아. 각자 말하는 것 중에서 지시어인 것 같은 거를. 아, 후보, 필기를 좀 해보시고. 네, 나중에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리도 떨고 막 하시는데. 아, 다리 떠는 거는 네. 과학적으로 건강에 좋은 겁니다. 왜, 이거 진짜예요. 자, 홍진호가 막 던질 때는 마피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진짜라니까, 이거. 저 짧은 게 있어요. 다리 떨면 여러분. 오락가락하네요. 기억력 좋아지고, 예. 아, 그래요? 집중력 좋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안 증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재 씨가 역시 똑똑하네요. 저는 네.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오늘 약간 좀 불리한 게, 네. 기본적으로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가. 배성재 아나운서. 배 아나운서가 네. 공격을 잘하잖아요. 네. 저한테 공격을 되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약간 또 공격이 또 논리적으로 잘했거든요. 제가 아까 실수해가지고. 그거를. 실수가 뭔데요? 너무 이제 홍철수설 해가지고. 저도 막 이제 막 너무 막, 막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선지 아나운서가 이제 똑똑하니까, 되게 논리적이다. 그럼 저기 따라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약간 불리합니다, 제가 지금. 그럼 논리가. 시민이 네. 불리한 거랑은 다르죠. 아니, 시민이면 불리한 거를 건넬 필요가 없죠. 얘기를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제가요? 네. 아, 근데 별로 할 말 없어요, 지금. 아이, 뭐. 큰일 났다. 자, 그래요. 김선지 아나운서는 지금 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홍진호 씨가. 아, 잘해요! 저기요, 아직 좋아요. 이게 끝내면 되는 거예요? 촉으로 가는 거예요? 촉으로? 아니, 근데 아직 결정적 증거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좀 초크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아직 선견지명 같긴 한데. 아까 촉은. 아, 선견지명은 아닐 것 같은데. 선견지명 아니에요. 사자성어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예. 그건 제가 절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저씨는 되게 어색하게. 네. 잘 봐요. 마지막까지 보세요. 저는 오늘 지금까지는 김선재 씨가 마피아입니다. 아, 저한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신데. 이따가 네. 끝날 때까지 네. 제가 튀는 단어가 없다면은 얼라이 하시는 거예요. We are lie. 예. 그래요. 튀는 단어가 아직 안 나왔어요. 알겠어요. 대화를 가볼까요 그러면? 아, 대화 가볼까요? 네. 자, 지금 그 SBS 동맹이 너무 강력하게 너무 강력해요, 지금. 예, 홍진호 씨가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정말로 네. 설득을 하려면은 지금 약간 김선재 씨를 설득하는 게 김선재 씨 그리고 또 동맹을 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해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추리에서는 선재 씨가 앞에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렵지만은 이쪽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제 저를 네. 설득하겠다. 배기를 가는 겁니다, 배기를. 배를 설득했다. 앞따로. 알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과 많이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 네. 요즘 친구들과 요즘인가요? 네. 요즘 친구들과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 저 먼저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주위 친구들 하면은 거의 옛날에 제가 그 게임 선수 할 때, 프로 게이머 할 때 그때 친구들 많아서 주로 대화가 넌 요즘 무슨 게임하냐 이런 게임은 이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시죠? 아니, 또 의심받을까봐. 아, 당연히 의심받을 수 있죠. 아니, 저 이제부터는 좀 오픈마인드로 볼게요. 아, 그럴까요? 백지에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약간 이제 그래서, 무슨 게임 하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그런 거 대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은 뭐 해? 재밌는 거 없냐? 약간 서로 재밌는 걸 못 찾아가지고, 좀 취미 생활을 찾고 있는, 서로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취미 정도밖에 없네요, 지금. 근데 너무 지금. 짧은 게 마피아 같아요. 아, 저 마피아 아니에요. 자, 김선재 씨가 홍진호 씨 담당 일진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끝이에요? 아, 너무 조심스럽지 않나요? 근데 깔끔하긴 하네요. 근데 실제로는 대화를 이렇게만 해요. 근데 보니까 지난주에도 생각해보니까 그, 이 주제 토크 중에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영리하게 그 다음 타이밍에 갑자기 써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 타이밍에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 내리려고 했는데 튀었어요. 너무 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제부터 오히려 들어야 된다 라는 네. 생각이고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 이제 배성재 나와서? 저요. 네. 친구들과 제가 근데 사실 친구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친구들이 다 결혼하고 아싸인가요? 네. 애들 키우고 원래 아싸였어요 학생시절 애들 그리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다들 뭐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리고 각자 생일일 때 보고 뭐 이 정도 친구 없다는 얘기를 되게 길게 하시네요. 아니 왜냐면 분량은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회사에 있는 선배 후배들도 저의 네. 넓은 범주에서 보면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저랑도 그래서. 친구잖아요, 그쵸? 그럼요. 네. 김선지 아나운서도, 나이 차이 많이 나지만 친구고. 그럴 때 그럼 주로 무슨 대화를 하나요? 스카이캐슬 얘기만. 정말 재미없네요. 예. 예서 팔로우 한 얘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 아, 그런 얘기를 못 주지 뭐라 하네요. 아, 저는 그 캐릭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분이 그분이어가지고. 네. 자, 아무튼. 아, 친구들한테 음성편지 남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뭐 굳이 친구들한테. 알아서 잘들 살아라. 죽지 말고. 오래 살자. 네.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자. 건강이 최고죠. 맞아요. 네. 그래요. 아, 예서가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리는데. 여기서 예서 씨가 왜 나와요? 예서? 저 응원합니다. 항상.
저 차례예요? 그래요. 네, 이 정도면 네. 저는 분량 뽑았죠? 네, 김선재 나와서 얘기해봅시다. 아직 20대고 거의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많아서 역시 만나면 연애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연애 얘기? 거의 연애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뭐 소개팅한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소개팅 하나요? 저는 안 합니다. 안 해요? 네. 소개팅 일단 단어가 나왔고요. 소개팅 아니야. 소개팅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소개팅 약간 느낌 있어요. 그럼 뭐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요? 네. 근데 소개팅을 연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사실 소개팅이라는 단어를 원래 안 써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아. 지금 약간 또 약간 이렇게 뭐 직업성도 그렇고 소개팅을 거의 안 해보셨잖아요. 해봤는데요? 해봤어요? 네. 언제 봤어요? 대학생 때 해봤는데요? 잘 됐어요? 네.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죠. 많이 네. 해봤구나. 아, 왜 부러워하고 그래요?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왜지? 왜, 왜 안 하세요? 소개팅이요? 네. 저는 소개팅이라는 장르에 출전하고 싶지가 않아서. 아, 전 출전하고 싶어요. 출전 싶어요. 눈물나게 그래요. 해드려야겠다. 아, 좀, 지금 소개팅을 해달라는 겁니까? 아, 좋죠. 김선재 아나운서한테. 훌륭합니다. 홍진호 씨는 연애도 온라인을 지금 요청하듯이. 제가 그럼 소개팅 네. 해드리면 저랑 온라인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언제든지요. 네. 아니,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홍진호 씨는? 이상형이요? 네. 글쎄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되게 약간 좀 귀여운 스타일을 가지고 되게 아담하고 저도 이제 큰 편이 아니니까 네. 그런 걸 선호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헷갈리기 시작했다고? 요즘 연애를 안 해서 그런지 다 좋더라고요 그냥. 다? 아. 네. 뭐 다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네네네. 배송자 나와서는 뭐 본인이 딱 저는 이상형을 좋아하는... 딱히 정하진 않고 삽니다. 그냥. 누구든 열어놓는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피해가나요? 모두에게나 열어놓는 스타일이죠. 아, 네. 모두가 좋다. 네. 자 아무튼 슬픈 대화네요, 그죠? 저랑 홍진호 씨의 대화는 되게 짧 네. 이렇게 연애 얘기를 할 때 짧을 줄 몰랐어요. 네. 저 되게 할 얘기가 많을 줄 알았는데. 몰라. 아, 네. 그렇군요. 할 게 많으셔야죠 이제. 네. 네. 자 어떻게 가죠? 이거 소개팅밖에 지금 튀는 단어가 없었는데. 그죠. 좀 더 얘기해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죠. 네. 소개팅의 확률이 60%. 아, 제 단어가 네. 소개팅의 확률이. 아니, 근데 김선재 아나운서는 친구들이랑 많이 나온 대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20대 여성들 무슨 대화 하는지 궁금해서. 20대 여성들? 연애 얘기. 연애 얘기. 연애 얘기, 취직 얘기? 취직 얘기. 취직 얘기? 되게 좀 친구분들이 되게 좀 부러워할 것 같아요. 아, 일찍 취직을 해가지고 거의 제가 밥을 많이 사주죠. 아. 아직도 안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거의 밥을 사주고. 맞아. 네. 이해합니다. 이게 취업률 요즘 되게 안 좋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 그리고 옛날에 그 선수 생활할 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쭉 치고 올라가서 제가 좀 연봉을 많이 받고 먼저 그렇게 딱 뚫어놓으니까 제가 이제 많이 좀 밥 사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연봉 일단 하나 나왔고. 네. 자, 그다음에 김선재 씨는 그 아 친구하자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친구. 네. 게임과는 별개로 20대 여성들 얘기 듣고 싶다고 질문도 네. 있고. 그렇군요. 밥 잘 사주는 서울대 누나라고 질문도 있습니다. 아 이게 0.01% 맞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몇 퍼센트예요? 0.1 퍼센트로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제가 몰라요, 수능 저는. 봤을 때는 과목별로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서 전체 뭐 등수나 퍼센트가 안 나와서 그래요? 뭐 과목 중에서 제일 잘 나왔던 거는? 제일 잘 나왔던 거요? 네. 사회탐구? 사회탐구가 뭐예요? 아, 수능을 안 보셨어요? 아, 안 봤습니다. 아, 네. 사회탐구라고 사회를 성공한 거예요? 네, 사회예요. 아, 사회? 네. 역사 그런 거? 네, 역사나 아, 천천히 부끄럽다고 많이 아, 왜? 네, 그런 거 저는 이런 시청자들은 이제 눈높이 맞춰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 이분들도 아는 것 같은데. 같은데? 네. 네, 그렇군요. 아, 전체 퍼센트가 안 나왔다.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네, 모의고사 보면 과목별로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그냥 그 저희 때는 그 M사에다가 성적을 넣으면 대충 이 정도 성적이다. 이렇게 그냥 추측만 할 수 있게 나왔죠. 대충 어느 정도예요? 대충, 네, 뭐. 99% 정도는 되지 않았나. 살며시. 네. 그렇군요. 99%를 맞췄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체 사람 중에서요. 아, 99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99점 아니고요. 네. 아, 네. 아, 농담인 거 아니잖아요. 전체 그 전국에서. 방금 진단 표정이에요. 아, 농담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뭐 일상 토크를 해봤는데도 네. 딱히 나오는 단어가 없네요. 그죠.
왜냐면 아까비를 해놨으니까. 너무들 조심스러워하는데요. 오늘 말이죠. 네. 제가 봤을 땐 배성재 아나운서는 진짜 시민 맞아요. 왜요? 왜요? 지수혁이 나온 게 없어요. 저는요. 저는요. 소개팅. 아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오래 봐왔잖아요. 봤는데 아까 저를 엄청 공격했는데 그때는 약간 좀 한심해 보이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정상 돌아오셨고 그리고 시민일 때 포스가 많이 지금 느껴집니다. 네. 근데 약간 지금 김선재 아나운서는 제 이름을 아시는 거 맞죠? 아 아닙니다. 근데 김선재 아나운서가 약간 빨리 말하면 김선지처럼 돼가지고 조심하고 있어요. 네. 약간 그렇군요. 게임을 지금 잘 하시는데 잘 하려고 또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것만 딱 하고 필요 없는 거는 굳이 안 하려고 하는 필요한 거는 이미 다 했어요 지금. 왜냐? 소개팅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되게 논리적. 네, 되게 이제 불필요한 말. 이 말은 들을 만한 생각이 드네요. 김선재 아나운서 생각보다 너무 조심스럽긴 해요. 좀 더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근데 무슨 얘기를 더 해야 되죠? 많이 봤죠. 이제 쓸데없는 말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자, 아 참. 아 소개팅 시켜주라고. 소개팅. 아 소개팅 안 시켜줘서. 아 딤섬재라고 했다고. 네. 딤섬재. 네. 아 딤섬. 발음 좀 잘해달래요. 딤섬 맛있죠. 딤섬재. 네, 김선재입니다. 생각나네요. 소개팅만 진짜 좀 튀었고 아직 홍진호 씨는 그 다음에도. 아 저는 오늘 선견지명 초반에 그 뭐 그냥 얘기하다 나온 거 있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예. 과연 사자성어를 제작진이 낼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맞아 맞아. 그냥.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저는 약간 거의 8대2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8대2나? 8대2 보고 근데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랑 온라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성재 아나운서랑 온라인 하시는 거예요? 뭐 또 그렇게 말씀하실까? 근데 저거는 마피아의 본능입니다. 아, 아닙니다. 8대2 정도로 저를 유혹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김선재 아나운서가 또 얼라이에 대한 조건 제시를 살짝 하는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지금 하셔야지. 받을 것 같은 네. 느낌이 이거는, 들었어요. 이거는 약간 소개팅 때문에 제가 흔들리는 거죠. 게임 때문에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게임만 본다면은 정말 냉정하게 게임만 본다면은 네. 8대2로 김선재다? 네 저는 근데 그럼 2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2요? 2는 이게 혹시 모르니까 발가락 하나 걸쳐놓는 거예요. 아, 양다리 이렇게 걸쳐놓는 마피아의 특징입니다. 또 이제 마피아 완전, 특징 완전 무기랄 수 없으니까요. 네. 자, 이걸 김선재 씨가 할인화 된다는 건 홍진호 씨에게 쉽게 나오는 비율이 아닌데 네, 맞아요. 지금 나온 증거들이 없는데 제가 말을 좀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 말을 안 해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뭔가 이제 예전부터 뭐 이제 셜록홈즈도 그렇고 코난도 그렇고 그 친구들이 추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아, 저 친구는 저게 증거가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네. 저는 정확한 증거보다는 저 타입은 약간 정황, 상황, 그리고 순간 느낌. 뭔가 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약간 이런 걸 보거든요. 결국에는 약간 촉 그냥 하고 싶은 거서 고른다는. 아, 깨딱 걸렸네요. 그런 말인가? 네. 그래요. 근데 저는 홍진호 씨한테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볼 때 보면은 네. 항상 너무 많이 생각해도 틀리거든요. 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느낌이 딱 조심해가.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조심.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건 좀 위험하시다. 라는 말씀을 살짝 드립니다. 제가 틀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럼 어쨌든 김선재 아나운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어쨌든 본인은 시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저랑 배성재 아나운서 둘 중에서 누가 더 마피아였나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배성재 아나운서 같아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항상 보니까 말을 많이 하시는데 자기가 몰리는 거를 약간 걱정돼서 좀 제가요? 아니요 아니요. 홍진호 씨가 본인이 마피아로 몰리는 게 걱정돼서 말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뿌듯해하는 약간 마피아가 아닌가. 아니요. 제가 지금 뿌듯해하고 흥겨운 분위기인 거는 인정하는데 그 이유는 지난주부터 아 내가 폼이 회복이 됐구나. 이 컨디션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에 흡족해하는 것이지 게임이 잘 풀려서 흡족하다. 내가 마피아인데 후후후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네. 자 지난주도 사실 추하긴 했지만 네, 회복은 했고 이게 서울대 분석이네요. 그죠? 네. 근데 홍진호 씨의 말이 일리는 있었어요. 아까 김선재 아나운서인 이유 굉장히 좀 자신을 네. 틀 안에 감춰놓고 네. 거의 말도 조심하고 네. 이런 모습이 마피아의 특징인 건 인정하는데 네. 초반에 그렇다 쳐도 홍진호 씨가 너무 흔들렸어요. 저는 사실 지금 폼이 좀 떨어졌어요. 뭘 갑자기?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번 주부터 그렇고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저도 다이어트 중입니다.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탄수화물을 끊다시피 하니까 탄수화물 없어가지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약간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공감이 되네요. 아.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네. 자, 탄수화물. 네. 이건 안 탔잖아요. 튀었어요.
아니, 말도 생각해보니까 튀었어. 안 튀었어요. 근데 다이어트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다이어트와 탄수화물. 여러 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아, 다이어트랑 탄수화물에 연관성이 없으면 내가 이해하는데 연관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제작진이 제가 그 PT 들어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고 있죠. 이거는 충분히 쓸만한, 네 글자이긴 하지만, 다이어트나 탄수화물은 늘만하다. 공통분보다. 그리고 갑자기 약간 자기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배송자 변호사가 저를. 그죠? 저 안 물어봤어요. 다이어트 하는지. 저를 공격해가지고. 예. 네. 어제 홍진호 씨의 마피아 습성 한 두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홍진호 씨를 좀 보고 있는데, 튀는 단어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고. 근데 선견 지명이 네. 솔직히 제일 튀지 않았나요? 선견 그러니까 소개팅이라 아, 쳐요. 네. 소개팅보다 선견 지명이 좀 튀지 않습니까? 아, 근데 홍진호 씨가 만약에 마피아일 경우에는 저분이 사자성어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도 그 동문서답이라고 해야 되는 걸 우문현답이라고 했고. 아, 진짜요? 예. 오. 그런 식으로 좀 치환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알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일부러. 네, 알고 말한 거예요. 저를 띄우기 위해서. 그래요? 자, 1차 지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목하고, 그 다음 상황 보죠. 결론을 들어보고 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 한번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마피아. 선택은? 이름을 외치면서 손가락 가리켜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홍진호! 저요? 김선재 네. 아나운서 저를 지목했고 홍진호 씨는 김선재 씨를 그리고 지금 저는 어? 홍진호 씨를 그래서 우리 다 다른 사람 처음으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적 처음인데요? 네 이렇게 3파전이 됐어요. 김선재 씨는 저를 왜 지목했죠? 그냥 현재까지 초기 초기요? 네 홍진호 씨 말이 넘어간 건 아닌데 그냥 아. 저의 개별적인 초고 김선재 씨 인디밴드도 하고 그래서 감성에 충만한 분인 줄 알았더니만 지금 초기 엉망이네요. 지금 홍진호 씨 머리 굴린 거 보세요. 어, 요거 잘 내가 구슬이면은 아닙니다. 설득해가지고 배성재로 몰 수 있겠네라는 그 악마 같은 표정이 나왔어요. 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것보다는 배성재 아나운서가 약간 본인의 순간 궁지에 몰리거나 약간 위험할 때 습관적 나오는 거 있어요. 뭔데요? 상대 인신공격합니다. 아, 저 인신공격 아니, 인신공격하는 건 시민일 때. 시민일 때. 잘 기억하세요. 시민일 어? 때만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인디밴드 아니에요? 뭐가요? 인디밴드. 아, 그거는 아까 홍대 여신도 나오고 인디밴드 그거는 사실 인디밴드 아닐까? 아, 네. 선재 씨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홍진호가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보니까 어. 김선재 씨는 아, 이게 연기면 소름이에요. 이게 그 소름 빨 소름 돋으세요. 근데 김선재 씨 돋으라고 빨리. 어, 또 지금 저한테 온라인을 아, 아, 저는 근데 아까부터 얘기했지만은 저는 계속 오늘 초반부터 네. 김선재 씨가 보면 같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조건 범인 같은데 제가 안 지키기 위해서 이쪽에 얼라이를 해가지고 네. 뭐 같이 변형자 안에서 죽읍시다. 네. 이거는 너무 제 그거에 안 맞는 거고. 그거에? 제 이제 기준에. 아, 네. 제가 생각하기 범인 어쨌든 이제 선재 씨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충실히 맞추기 위해서 지금 변형자 안에서 계속 코를 하고 있는데 빨리 그 벗어나세요 빨리 그. 아, 그래요? 어. 아까 소름도 될 것 같아. 도드세요라고 해서. 증명해봐. 아, 소름 도드라는 지시어는 처음 받고. 아닌가? 아, 그래요. 저는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헷갈려 할 때 홍진호 씨는 대개 마피아였습니다. 아, 아. 진짜. 오늘 너무 저 일변도인데. 네. 이렇다면은, 전 진짜 아니거든요. 네. 배성재 아나운서가 사실 마피아라 치더라도 이렇게 한 명한테 공격 일변도를 하지 않아요. 궁지에 몰렸다는 뜻인가요? 제 생각에서는 저는 일단 공개 몰렸죠 지금. 저는 공개 몰렸는데 아 배성재 아나운서가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닌데 오늘따라 꽉 막혔네. 그래요? 왜 그래요? 저 말은 들을만한 말이긴 한데 아 네. 어쨌든 김선재 아나운서는 저를 지목한 이유는 그냥 촉? 감? 약간 사람이 불안할 때 하는 행동들이 이게 혼자 막 글자를 많이 쓰고요. 아 이건 저 계속 그림을 막 써요. 그리고요. 막 동그라미를 치고요. 아니, 그건... 그러는 비율이 네. 저번에 하나도 안 쳤잖아요. 아 이건 본인 취향이고 저는 이 얘기하는 것 중에 지시어일 가능성이 있는 것들 무조건 써요. 네, 아 그죠. 이거는 뭐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느낌상. 많아요. 저는 네. 지금 근데 정말... 너무 증거가 없어. 근데 봐봐요. 저는 지금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는 시민인 거 알잖아요. 본인은? 본인 알고 있죠. 저는 시민이라는 전제 하에서 보면은 저는 시민이고 그리고 배성재 아나운서 아니면은 김선재 아나운서가 범인이다 이렇게 네. 보면은 일단 배성재 아나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지시어 나올 만한 게 제가 의심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이러면은 소개팅에 꽂힐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단 저는 시민이라는 거 무조건 100%라는 가정 하에서 보면은 일단 이쪽에 꽂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논리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 논리는 본인이 시민일 때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전 시민입니다. 시민이 아닐 수도 있죠. 오늘 진짜 한번 아니 사실 김선재 아나운서가 제가 홍진호를 네. 그 맹공하는 걸 봤으면 네. 어느 정도 수긍하고 시민이라면 네. 홍진호 씨 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굳이 저를 찍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마피아에게서 나오는 이상행동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나온다고 나도 근데 나온다고. 아니, 저는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되게 공감하는 거는 네. 마피아인 사람들은 마지막에 때 자기가 되게 유리한 상 나오잖아요. 네. 내가 마피아인데 두 분이서 막 공격해요. 네. 그러면은 잽싸게 탑승해가지고 그냥 꿀 빨면 되는데 마피아인 사람들은 유독 이상하게 계속 간보는 척해요. 그렇죠. 요거 같기도 하고 장난을 치죠. 계속 막 편들어줘요. 어떤 분이 저 아니면 100만 원 기부하신대요. 네? 저 아니면 100만 원 기부하신대요. 아 정말로? 할 말은 하는 남자님. 내 촉은 항상 정확함. 김선재 아니면 100만 원 기부함. 아니면 100만 원 기부함. 네. 기부함. 박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말은 하는 남자 뭐죠? 네. 굉장히 허세가 뚝뚝 묻어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기부를 하신다고 그래요. 기부 천사 한 명 나타났고. 아니 저런 분들 실제로 해가지고 저런 분들이 광고 나갈 때 없어져요. 네. 아니 저런 분들 그냥 하면은 막 글삭튀 부루마블을 거기서 막 주고 이래요. 근데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부루마블? 제가 마피하면 네. 마피하면 한 명을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 네네네. 내가 한 명을 모일지 않을까요? 네? 내가 한 명을 모일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요 마피아는 기본적으로 한 명을 모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시민이 막, 막 나와서 하고, 마피아는 일단 간을 보다가, 쟤가 불리한 것 같네? 그러면 저기 탑승하거나, 약간 상황에 따라서 상대를 좀 맞춰주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마피아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오늘 당신이 마피아인 것 같은데. 그럼 난가 봐요. 어? 네? 고백하시는 건가요? 전가 봐요, 진짜로. 무슨 얘기죠? 마피아가. 아, 이 논리가, 논리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죠, 다. 아, 그렇죠. 네. 자백형 마피아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게 고단수예요, 이건 또. 아, 근데 약간 좀, 이런 상황을. 지금 근데 포기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지금 굳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헷갈리게. 100만원 기부금이 본인에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아, 제가 마피하면요? 네. 아,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선재일 가능성도 저는 지금 좀 키우고 있습니다. 많이 키우고 싶죠, 제가 봤을 때. 아, 근데 지금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오늘 네. 기본적으로 김선재 씨가 네. 실수를 많이 안 했어요. 이게 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은 일단 오늘 말씀 자체를 불필요한 걸 다 빼고 필요한 것만 말씀하셔가지고 소개팅 빼고는 공격할 게 없어요. 소개팅 정말 애초에 본인 모습을 많이 안 보여주셔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굳이 지금 이상한 행동들 저를 찍는다거나 네. 아니면 본인이 마피아인가 봐요 뭐 이런 조현 씨가 했던 네. 마지막에 그때 조현 씨는 마피아였나요? 마피아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마피아인가 본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렇게 저희, 쉽게? 저의 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하다 조연 느낌이라고 제 촉이 할 말을 하는 남자 믿어볼까요? 네. 아니 나 뭐 틀리면 어딘가 할 말을 하는 남자 어디 있어요? 100만 원이 기부될 수도 있고요 100만 원? 네 자 미칠 게 없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목하는 거예요? 최종 지목입니다 네. 갑니다 아, 예. 아까는 최종 변론을 들을 만한 게 없었네요 네. 그럼 지금 최종으로 가요? 아니면 2차 지목으로 해서 한번 변론을 듣고 가야 됩니까? 2차 지목? 2차 지목 가봅시다 2차 지목? 예. 오케이 그래야 변론을 듣죠 네 자 하나 둘 셋 김선재! 김선재! 또 저를 찍었네? 이 정도 흔들었으면 사실 바꿀만도 한데. 그렇죠. 왜 안 바꿨을까요? 아니, 최종 결론. 사실은 1차 때까지는. 네. 좀 흔들렸거든요. 홍진호 씨 논리에. 네. 근데, 아니, 배성재 아나운서 논리에. 순간 무슨 말인가 했어요. 2차 되고 나서부터는. 네. 약간 배성재 아나운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저로 공격을 하는 게. 좀 조급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급했다고요? 네. 아, 지금 저는 조급할 게 없어요. 갑자기 타겟을 바꿨잖아요. 아니, 저는 만약에 제가 마피아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저는 조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인디밴드. 인디밴드가 의심스럽다? 약간 의심을 했어요. 아니, 이거 인디밴드를 실제로 하고 계신 거야? 아니요, 하고 있어요. 하신 적이 있나요? 아,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밴드 할 때. 아니요, 김선재 아나운서 제가 뽑았기 때문에, 그 이력을 다 알고 있고. 아, 그걸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컬로 활동했던 것들을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홍보도 해준 거예요. 한 번 더. 아. 환기시키면서. 아. 자. 어? 그러면 뭐. 인디밴드 같은데? 인디밴드요? 네. 에이. 그거는 너무, 인디밴드, 만약에 제작진이 정하려면, 제가 걸렸으면 인디밴드 제가, 아니. 홍진호 씨가 걸렸으면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저는 제 평생 인생에 인디밴드라는 단어만 그러니까. 한 번도 나올 필요가 인디밴드 공연을 여자랑 보러 갔을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건 아니죠. 아닌가 봐요, 에이. 그러면. 김선재 같습니다, 저는. 저는 뭐. 이마에 저... 약간 반들반들해졌는데? 아, 이거... 여기가 열기가 너무 후끈해가지고. 땀인가요? 지금 약간 좀 여기 싸늘한데? 네? 어. 자, 최종 지목 가보겠습니다. 최후 변론 끝난 거예요? 아니, 저만 하는 거예요? 네. 최후 변론. 아, 그렇죠. 본인이 지목당했으니까. 네, 끝입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홍진호 씨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저랑 얼라이 할 수 있는 기회. 소개팅과 맞바꿀 수 있는. 위얼라이. 어. 어. 갑자기 막판에 지금 고민하는 거야 이거 갖고? 아 저는 지금 제 항상, 소개팅 해드릴게요. 항상 저는 얘기하잖아요. 항상 제가 어딘가에 대해서 막 요청하고 부탁하고 네.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상황을 떠나가지고 누군가 저한테 손 내밀면은 너무 감동스러워요. 거기에 네. 지금 플러스 알파로 지금 소개팅까지 지금. 채팅창에 선재야 추하다 오고 있고요. 오늘도 추해지는 건가요? 아름답지 않나요? 오늘 추하게 갈 겁니까? 되게 아름다운 것 같은데? 오늘 세상 추하게 갈 수 있어요. 어, 자, 어. 플러스 알파. 어. 자, 아 서울대생과 소개팅 가자라고. 아, 네. 흔들립니까? 이거예요, 결국? 자, 아, 지난주에서 2연속 추함, 2연추 할 건지. 2연추. 고민하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 김선재가 아니면 100만 원이에요. 소개팅은 김영란법 안 걸립니다. 네, 소개팅은 김영란법 안 걸려요. 아, 고민하는 광미양의 표정이 홍진호 씨에게서 나오네요. 자, 가볼까요? 최종 지목입니다. 네. 하나, 둘, 셋. 김선재. 어, 홍진호 역시. 어, 의리가 있으시네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이걸 하면, 때문에, 네. 이걸 하면서도 홍진호 씨가 혹시 마피아가 아닌가. 아. 계속 지금. 아, 아닙니다. 관찰 중이었는데. 오늘은 잘하신 거예요. 네, 오늘은 잘하신 겁니다. 아, 근데. 마지막까지 혹시나 제가 마피아일까봐 그렇게 멘트 치면서 보험 드시는데. 그럼 이분이 5만 원 가져가시는 거예요? 마피아가. 성공하면. 그렇죠. 아, 그죠. 네. 네. 자, 김선재 씨가 지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게스트가 지목을 당한 불편한 상황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누가 마피아라고 생각하는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네. 지시어도 뭐라고 생각하는지도 보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김선재 선수 최후의 성대모사 한번 해볼까요? 최종 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회를 해야죠. 어떤 비극이 와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너무 아나운서다? 너무 네. 못하네요. 그래요. 잘 들리네요, 그래도. 네, 전달력이. 자, 아. 여러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까는 거예요? 아니요. 광고 아.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아, 마피아가! 그래. 하고, 하고 인터벌을 잔뜩 준 다음에, 아. 아닙니다. 아니면, 아, 내 것만 까는 맞습니다. 거구나. 이렇게. 까고, 이제 맞으면은 저희는 안 까고, 맞으면 아니면 되고, 아니면 그 다음은 아. 내가 지목당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아, 초반 추억이 맞는데 홍진호로 갈 걸 그랬네. 갔어요? 아니, 추하니까. 자, 폼이 아직 안 올라왔어, 내가 봤을 때. 덜 올라왔어.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콩까지 마피아, 게스트로 나온 SBS의 김선재 아나운서가 마피아로 지목당했는데, 많이 억울하신가요? 네. 왜요? 100만원을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아쉽네요. 그렇군요. 본인은 시민이다? 네. 네. 근데 시민인데 왜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진짜 추하지 않게 아름답게 그냥 반항도 안 하고 네. 순순히 제가 전가 봐요?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이게 행동이 좀 너무 바뀌어가지고 좀 놀랐던 게 그 끝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의심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되게 덤덤하게 뭐 어쩔 수 없지 뭐 전가 봐요. 아, 이렇게 하시다가 막판 다 되니까 갑자기 저한테 원래 하실래요? 소개팅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갑자기 반전 행동 보여주시니까 소개팅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랑, 놀랐어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광고 나오기 좀 전에 취했어요. 정재 씨. 네. 자. 쿨하게 마피한다고 했는데 막판에 소개팅 시켜줄게요. 본인이 호주머니 갖고 있는 모든 패를 꺼내가지고
보여주는 추한 모습. 네. 네. 자, 정체를 밝혀주세요. 두근두근. 저는 하면서.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야! 외쳐, 외쳐, 외쳐. 오케이. 못하는 것 같아요, 마피아를. 외쳐 맞아. 아, 다행이네요. 오늘 젤마들이 잘했죠? 다행입니다. 계속 조명을 켜요. 아,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지시어는 혹시. 지시어, 소개팅? 소개팅 아니에요. 아니에요? 양다리. 양다리? 양다리 못 들었어요? 양다리 어디 들으셨죠? 나왔죠? 제가 양다리 그, 양쪽에 다 걸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시는. 아~ 배성재 아나운서가 다행히. 이렇게 걸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 해줘서 저도 거기 얹어서 양다리 아, 걸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 홍진호 씨가 8대 얘기할 때? 네. 아, 양다리 자연스럽게 했는데. 아, 자연스럽네. 네. 아, 그건 제가 체크 못했어요. 네. 오히려 싸움에서 졌습니다. 네, 오히려 소개팅으로 주의를 끌어놓고는 양다리를 저는 사실 소개팅 얘기를 해가지고 양다리 얘기를 꺼낸 생각이었어요. 약간 막장 연애 얘기를 좀 꺼내서 아, 그러다가, 양다리를 해보려다가 네. 저희가 소개팅 물고 뜯으니까 네. 진도를 못 나가고 네, 진도를 못 나가고 네. 얹었습니다. 아, 오늘도 자백형 마피아가 나왔어요. 전가 봐요. 네. 이 게임 망치는 사람. 네. 네. 좀. 앞으로 아니, 이제 좀 자백형 마피아는 무조건 찍는 걸로. 아니, 근데 김선재 아나운서 사실 굉장히 차가운 또 마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아니라고 밀고 나갔으면은 저도 딱히 흔들리지 않았을 아, 텐데. 아, 처음에 그 얼라이를 하셨을 때 잡았어야 되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의외로. 그, 이거 안 되면 뭐 안 주나요? 아, 양다리 못 맞췄어요. 아무것도 안 줘요. 아, 불명예를. 50만원이라도 기부하실 것 같아요. 불명예를. 어, 아까 그 오신 할 말은 하는 남자. 그 네. 분이. 제 반은 했으니까 혹시 김선재 아나운서 네. 무슨 전에 만났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김선재 아나운서의 거짓말하는 표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 확실히. 네. 선재가 마지막까지 추하다라고. 네. 김지영. 선재는 머리는 좋지만 멘탈이 약하다입니다. 네, 멘탈 싸움에서 네. 실패했네요. 네. 아, 할 말은 하는 남자님 100만원 아끼셨고요. 할 말 좋아 인정한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네, 합리적 의심이라고 전 남친 같다고 하신 분들. 전 남친이 파스였습니까? 어? 야, 모르죠.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대학 시절 소개팅 남 같다고. 아, 안 나타나시는 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하신 거지? 알겠습니다. 아, 홍진호 씨는 저랑 오랜만에 온라인 하셨네요. 아, 네. 정말로 네. 엄청난 구애 끝에 제가 온라인을 했네요. 네. 안타깝네요. 이 소개팅 온라인을 뿌리치시다니. 진짜 그래요. 의지의 사나이신 거. 그러게요. 네. 좀 후회. 홍진호 상처뿐인 영광 아닙니까? 아, 아이고. 소개팅이라도 건지고, 5만 원이 뭐라고. 네. 자, 오늘 김선재 아나운서 또 나오셨는데, 어떠셨는지. 아, 제가 마피아를 좀 못한다는 거를 깨달았고요. 연습을 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 네. 성대모사랑 마피아 두 가지는 꼭 제가. 성대모사 안 될 것 같고요. 네. 마피아 게임. 아, 벌칙으로 노래 한 소절만 해달라는 분. 한 소절이요? 한 소절? 블루투스 한 마이크 소절? 없나요? 네. 있어요? 짧게? 아, 네. 노래예요? 가수가 오다 보니까. 아, 위얼라이 하나 해달라. 위얼라이. 아, 하진 씨의 노래. 네. 아, 이거 못해요? 어. 뭐 마이크 위올라이밖에 몰라요. 해보세요. 위올라이. 오. 야. 아 다예요? 네. 잠깐만요. 그거 됩니까? 그것도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그 가사 좀 써주세요. 데미더 트루스. 데미더 트루스. 저번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번에. 왕국은 방송에 못 붙여. 왕국은 어차피 해도 방송에 못 붙여. 아, 인방용으로? 네, 네 인방용. 네. 노래는 있어? 아. 노래가 있나? 야, 형님 불러줘. 뭐 부를까? 아 이거 들려주면 되겠네. 자 그럼 들려줘 보세요. Tell me the truth 이건가? 아 바로 따는 거야? 아. 뭘 Tell me the truth야? 아 뭐 가사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거 아, 여기다 들고 이걸 한다고요? 뭐. 자 Tell you that True. Tell you that true. The true인가? Tell you the truth. 말해요. 존이가. Tell you the truth. Tell you the truth인데.
Tell you the truth. 아, 저는 네. 발음을 좀 뭉개서 입으로 부르기 때문에 준비하진 않습니다. 뭉개. 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거 네. 있는 거야? 네? 노래방 말고 그냥 하시면 아, 그냥? 그냥. 해요? 네. We alright. Tell you the truth. 아무거나 막 시켜보는 거야. 아, 근데. 왜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텔류 대출이라고. 막 시키는데, 약간 그 느낌은 나오는데요, 여러분. 좋아요. 네. 네. 사실. 네. 어. 노래로 뽑히는 건 나왔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방송 나가는 거 맞죠? 안 나갈 거예요. 인방용으로. 저희 파수들을 위해서 네. 서비스를 해줬고요. 마이크 주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김선재 아나운서의 노래는 못 듣는 게 참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나와서 행사 또 해주시라고. 네. 자, 홍진호 씨는 오늘 네. 저랑 얼라이를 2주 연속해서 마피아를 네. 잡아냈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늘은 그래도 제가 이제 마피아가 아닌 상태에서 시민으로 뛰어난 추리력으로 맞춰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고요. 네. 다음 주 또 연속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도 폼 회복을 슬슬 하고 있어서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고요. 김선재 아나운서, 홍진호 씨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한 꿈 꾸세요. 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하지 않았어도 이겨가지고 굉장히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 우리는 포커페이스로 보고 있는데 본인이 흔들렸어. 나 혼자 멘탈 흔들렸어. 근데 양다리는 몰랐죠? 몰랐어. 자연스럽죠. 역시 그 나 소개팅인 줄 알았어. 배 보여. 아, 배요? 혹시 상관없어? 아 근데 오늘 진짜 뭔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아 그래. 빨리 치우라고? 냉조차 아, 지난 아니 그냥 찍어볼게요. 아 지난주는 오현민 씨가 아니었지 참. 현민 맞지? 진호였지. 그치? 마피아가. 동맹을 2주 연속한 게 아니었지 참. 까먹. 아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게스트가 두 번 연속 뭐 찍히는 이렇게 말하더라고. 누구였지? 아니 일단 그냥 찍어볼게요. 아 약간 귀여운 이모티콘을 하나 써서. 스카이캐슬 뭐 이모티콘 없나? 귀엽다. 하나 둘. 그냥 하나만 더 가야지. 좀 친하죠? 어떻게 더 친하죠? 하나, 둘, 셋. 어, 너무 무섭게 웃고 계시는 거 같아요. 김선재는. 무섭게 웃었다. 아나선님, 넷 중에 뭐가 좋으세요? 어, 주시는 거예요? 네. 와, 하나만 이거 가지고. 아, 이거. 네, 그거. 어피치? 따셨어요. 이거는, 아이고. 아, 이거? 새 거인데 포장만 또 됐습니다. 상품권 들고 찍을게요. 이게 자석을 붙는 데가 한 면밖에 없어. 저 이거 있는데요? 있어? 아 있어요. 좀 놓고 가. 나 줘요. 저 주는 거예요? 응. 네. 응. 진짜? 네. 응. 있으면 놓고 가. 왜 있니 이거? 저 선물 받았어. 누구한테? 말해야 돼? 팟캐스트 변호사님. 일단 지금 두 분은 따신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무대에서 지금 고독 소리 나는 거야? 맞아요. 진짜 탄수화물 부족하네. 어, 진짜 굶고 있어. 어, 진짜 오늘 좀 되게 힘들어 보이는 게 느껴져. 나도 초콜릿 집이. 단어가 생각 안 나더라고. 좀 봐야 되는데. 난 당 부족하셔가지고. 나도 당이 너무 떨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봐요? 와요? 진짜 와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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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갑니다.